반갑습니다. 네, 미리 보는 2019년 7월 5일 개묘월에 대한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7월 첫 주도 이렇게 흘러가네요.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날씨가 더워졌어요. 네, 기해년의 경우월의 개묘일입니다. 아직은 뜨거운 정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뜨거운 정화가 이 경호월에서 마지막 이제 진기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감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감음력, 가물달 때그 감음인데 주역점도 제가 오늘 좀 다시 쳐봤는데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 효가 나왔어요. 이걸 이제 구삼효라고 하는데.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중대한 어떤 결정이 있다면 본인이 성급하게 결정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룰수록 좋고요. 또 최대한 주변 사람들한테 의논을 해주시는 게 좋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좀안 따라주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풍천소축처럼 뭔가 어려움만 있을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음양을 뒤집어 봤을 때이 괘는 뇌지혜라고 하는 괘로 변경이 되고요. 아주 열정적으로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예, 슬기롭게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개수가 떴다고 그랬죠? 예, 개수가 떴고 전체적으로는 뒤로 갈수록 물이 점점 마를 수 있으니까 어떤 물과 관련된 이슈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날에 대해서 이제 좀 뜯어보면은 한번 일간별로도 그런 흐름이 있는지 살펴보죠. 갑목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일간들은 다 알고 오셔야 됩니다. 무료 만세를 활용하셔서 본인의 일간을 꼭 알고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갑일간 시작을 할게요. 갑일간 분들은 오늘 뭔가 큰 대박은 아니지만 자꾸만 뭔가 돈적으로 돈이 나오는 날입니다. 돈을 줍기도 하고 소소한 복권에 걸릴 수도 있고요. 돈과 관련된 어떤 이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생각이 좀 염세적으로 많아질 수 있는 날이고요. 일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몸이 잘안 따라줍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집대로 남들이 말리는데도 뭔가 일을 추진하고 계약을 밀어붙인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 이제 을일간들 볼까요? 을일간 분들은 들어오는 수입은 저조합니다. 예, 돈적으로 뭔가 지출은 많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적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일복은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동서남북 움직여야 되고 바쁩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는 계약, 어떤 계약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은 계약이 들어와요. 실제 현금화되는 돈은 부족하고 현금화되는 돈복은 떨어지는 날이지만 오늘 체결되는 일들은 뒤에 어떤 인연을 끌고 올수 있기 때문에 실속 있는 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루를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화일간들 넘어갈까요? 병화분들입니다. 병화분들은 좀 저조하네요. 일적인 활동은 멈추고 쉴수 있는 날이에요. 그냥 푹쉴수 있는 날이고요. 연차를 낸다거나 아니면 막상 출근을 했는데 일이 없어서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뭔가 미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뭔가를 구입을 할수 있는 날이고요. 뭐 할부로 끊는다거나 뭔가 지출이 좀큰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편, 또 남자분들, 여자분들 공통적으로는 자식이 본인에게 뭔가 숨기고 목적을 떠나서 동기를 떠나서 거짓말을 할수 있는 날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운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정화분들, 정일간 분들은 일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본인의 결정권이 없다고 낙심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예,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직장인들 다 똑같죠. 금전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좋아요. 식사 대접을 받는다거나 어떤 소소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스름돈은 됐어요 라면서 이제 돈을 큰 돈을 선뜻 내놓고 가시는 손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자분들은 남자친구,
혹은 남편의 건강, 또 자식의 건강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가볍게 감기에 걸리거나 장염에 걸린다거나 해서 병원에 좀 가야 된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털이관들 가볼게요. 네, 무일관이죠. 무토분들입니다. 본인은 아닌데 동료 직원들이 퇴사를 하거나 네, 혹은 어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이분들이 본인과 인연을 끊겠다라고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단절이 되는 날이고요. 내가 끊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단절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리고 본인이나 또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아이의 어떤 작은 부상이 따를 수 있는 하루입니다. 칼에 살짝 베인다거나 아니면 모서리에 콩 하고 찍을 수 있다거나 이런 작은 부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부인이 혹은 여자친구, 이분들의 어떤 뭐 선이든 아니든 거짓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에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기토분들입니다. 기일간 분들은 가족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무책임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나 학업의 본인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 처리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최상의 하루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버지나 애인의 건강을 또 살펴봐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약국을 대신 가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프다고 해서 병간호를 한다거나 뭔가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 날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일간들 가볼게요. 네, 경금일간입니다. 뭐 경술일주라던가 경자일주라던가 많겠죠. 경일간 분들은 누군가를 내가 오늘 돕기 위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동료 직원이나 파트너가 나에게 감추는 일이 있겠습니다. 뭔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일적으로 나한테 알려야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자기만 알고 넘어가서 나중에 곤혹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적으로는요, 본인은 정작 말만 앞서고, 예, 이 몸이 잘안 따라줘요. 아마 뭐 주변과 뭔가 협업이 잘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금분들 해볼까요? 네, 신유일주라든가 많겠죠. 역시 신해라든가 신해일주. 이런 신일간 분들은 오늘 실현이 되지 않을 계약서를 쥐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예, 그래서 그 계약서는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릅니다. 또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의 일이 뭐 학업이라든가 어떤 작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자식의 일이 중단이 될수 있고요. 그 일이 방향을 바꾸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수일간들 보겠습니다. 네, 임자일주라던가 많겠죠, 역시. 네. 임수 보겠습니다. 임일간 분들은 일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성장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좀 성장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날이고요. 오늘 맺어지려고 하는 계약들은 조만간 실현되기가 어렵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캔슬이 된다거나 원위치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팀원들의 일이 정체가 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개수분들 볼까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뭐 개미일주라든가 여러 가지 또 많아요. 어쨌든 그분들 저는 개수일간이라고 합니다. 개일간분들은 조직에서 본인이 뭔가 손해를 본다거나 본인이 기회를 양보를 하게 된다거나 어떤 뭐 해외로 갈수 있는 기회라든가 좀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하게 돼요. 어쨌든 본인한테 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보는 거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학업이라든가 본인의 사업이나 일의 어떤 해지가 끊어지는 거죠. 더불어서 그 일이나 학업이 방향을 바꾸게 되어서 다른 새로운 활로를 본인이 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상황이 오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 전부터 계속 개수분들은 제가 강조를 해왔을 거예요.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요. 예, 뭐가 하는 일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 한계에 부딪혀서 바꿔야 하는 게 계속 들어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날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오늘은 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바로 내 옆자리 혹은 내 팀에 함께 할수 있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 혹은 신입 직원 아니면 경력자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일관을 살펴봤고요. 일주일 동안 모두 열심히 달려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환경적으로, 운적으로 벌어지는 상황들 미리 예방하고자 저는 일간 운세를 부지런히 올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예고 드렸듯이 게스트 모시고 첫 방송 있겠습니다. 외국인 분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방송 꼭 들어와서 채팅방 참여해주세요. 무료 운세를 받으는 게 아니라 게스트분을 모시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실시간 방송과는 좀 다릅니다.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는 제 연락처와 서비스 가격 안내되어 있는 카페 링크 꼭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